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스바냐 9절, 3장 9절 기자. 주님이 진노의 그릇을 소집도 하지만 깨끗게 할 백성들도 주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진노의 그릇을 소집한다는 것과 모은다는 것은 차이가 나죠.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로 이미 정해진 나라예요. 또한 다른 이들은 주님이 깨끗이 하려고 모으는 자고요. 모은다, 소집한다. 소집은 이미 그러한 것으로 쓰임받을 자로 이미 선택받은 거고요. 모은다는 것은 방금 찬양 부른 대로 주님께서 구속하려고 자신의 영원한 백성으로 자신의 영원한 백성으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방금 찬양해 본 대로 영영한 기쁨을 쓰는 날이에요. 영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영한 기쁨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준비하지만 한편에서는 주님이 빛비춰서 새롭게 하려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다 돌아오게 하고 그 중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셔서 영영한 기쁨이 뭔지를 맛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뿐이에요. 주님은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비춰 여러분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로 영원한 여러분의 구주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영원함인 여러분들의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 품에 여러분이 안긴 날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쁨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영광 이루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란 이유를 아시게 될게요. 자측 다시 말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말뿐인 예수가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오직 예수라는 것. 즉 만물이 있어 세상에 있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영영한 기쁨과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즐거워하며 영원히 행복해하는 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섬기리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한다면 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늘로서 오는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빈곤에 처해도 어떠한 공감에 처해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의 부여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즐거워하는 자예요. 목사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말씀을 믿냐고요? 바로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의 고백을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기록한 것은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매료가 되어 그분의 구속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고백이 저는 사실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분께 구합니다. 그 은혜도 우리에게 구워주시옵소서. 아멘. 말 그대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람은 만물이 있어 세상이 있어 인간들이 있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예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에 있던 예수님을, 그들은 보좌에 내려와도 예수님을, 그들이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그들이 비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그들이 군주림에 처해도 예수님을, 저청에 처해도 예수님을, 사방에 우겨싸면 쌀째도 예수님을, 그들은 어느 곳에 보좌에 있던 부함에 처하던, 부포에 처하던, 가난에 처하던, 벌거숨에 처하던, 비참에 처하던, 끔찍함에 처하던,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걸 알고 그들은 그로 인해 기뻐하는 자야. 항상 그러한 고난과 가난과 부담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들은 날마다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이라. 감사합니다. 홀로하신 길이여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도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예수와 하나 되게 한다고. 너희를 나눌 자 없으리라. 영광.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여러분의 신랑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혼인잔치를 벌일 거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자라 일컬음 받으며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된 예수님처럼 알파 오메가이신 총알이신 시작과 끝이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으로서 여러분들과 한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그 혼잔치가 일어나도록 그 잔치를 베푸는 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예수님을 성경은 한 몸을 이룰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부여함도 보좌도 천사도 기쁨도 높음도 사망도 죽음도 끔찍함도 또한 바다가 흉흉하여 여러분들을 삼켜 홀로 처하여 홀로 남아 홀로 그곳에 저창원 속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을 나눌 것이 없을 거래.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는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소득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도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저창하고 비참한 소리를 비방받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자들이야. 그들의 행복을 성경은 말합니다. 뺏을 자가 없으리라. 내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그분을 인하여 행복해하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하던 자리에요. 그들이 겪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걸로 그들은 기뻐하고 있고 그분 한 분으로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성경은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거라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푼다고 했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 기쁨 너희도 충만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의 맛을 보는 동시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소에 세상이 청구하는 청거에 자신들을 높이거나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자랑치 않고 세상을 자랑하는 입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요케 한 온전케 한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한 자신을 구원한 또한 자신을 자유케 한 자신의 영광이 된 자신의 빛이 된 자신의 생명이 된 자신의 영원함이 된 그 주님을 영원토록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타내며 그것을 보일 여호와 입으로 이끌어 맞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입에는 열방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자랑도, 세상에 대한 어떤 것도 없을 거예요. 그들 입에는 오직 예수만.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예요. 몸이 고난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몸이 비참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끔찍함을 경험하여 온 몸이 성한 곳이 없고 온 몸이 평안한 곳이 없고 온 몸이 고통만 그리고 마음의 자존심까지 흔들어 버려갖고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에 느껴지는데도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끔찍함 속에서도 그 벌거벗음 속에서도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 고난의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준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우리로 고통받지 말고 주님은 평안을 주며 안식을 주며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그들은 세상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벌거벗음을 당하여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자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로 인하여 제대로 미쳐봅시다.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다. 아멘. 예수로 오죠. 예수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스바냐 3장 9절로 설명합니다. 내가 열방을 모아 그리고 열방을 모을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증거하고 인간들의 칭찬과 인간들의 행위를 높이고 있는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일심으로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어. 일심으로 섬기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르라. 주님 일으키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일지어다. 아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 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믿는 기쁨으로 갔더니 그대로 이루었더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보았다. 이제 예수 믿는 너희에게서 그것을 보기로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주는 거와 틀릴걸. 난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좋고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게 난 더 좋아. 근데 이들한테는 그게 쓰레기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왜?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대한 애착 갖고 애착 갖는 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거나 취함을 얻거나 그것을 원하는 것을 받게 되면 그들은 그 기쁨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한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종들과 거짓된 자들이 준 그 모든 것에 의해서 마귀가 준 거예요. 그들은 그 술에 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술에 취한 자들이에요. 그 술 취함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마시는 알코올 그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원하는 자들은 성령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주인공들 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며 자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한테 오직 두려움이 있다면 오직 한 분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나로 인해 은혜 받는 그들은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 해도 오히려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도망가리라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뭔데요?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진정 진흉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걸 받는다. 여러분들 성경은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쓰레기에 불과하고 배설물에 불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라. 주님을 믿되 영의 사람이 아닌 육체들은 자신의 정욕을 통합니다. 정욕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기뻐하고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여 세상 모든 것에 애착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원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어냅니다. 결국은 자신들 육신의 정력을 도모해서 그 모든 하나님께 축복을 주며 부어달라고 하고 그들은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는 육체에 불과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요. 정확히 육체와 영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사도들과 예수님은 갈라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염소와 양이 갈라질 거다. 다 같은 양인데 한쪽은 염소가 될 거고 한쪽은 양이 될 거래. 주님은 그것을 다 벗기어 그것을 다 드러낸답니다. 여러분 눈으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그걸 볼 거래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같은 곳에서 같이 매를 가며 밭을 가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래요. 같은 곳에 있는데 껴있지 않으면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데려감을 입을 자가 바로 구속을 받는 자예요. 주 예수로 인하여 영영한 기쁨을 자신의 머리에 쓰는 자. 그렇게 영영한 기쁨을 머리에 쓸 자들은 그들 귀로 예수님을 들을 겁니다. 아멘! 영화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주는 부양과 기쁨과 즐거움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만 믿고자 하는 나에게 다른 욕심의 마음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게 해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부유함은 그 맛을 본 그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그들, 그 맛은요, 지극히 적은 것 중에 적은 바로 그분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맛을 본 자는, 지극히 적은 맛에도 본 자는 세상이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에 부유함의 은혜를 준다 해도 그들은 그게 쓰레기로밖에 안 느껴져요. 왜? 자신의 영혼을 존먹을, 자신의 영혼을 부패케 할, 아무것도 아닌 달콤함을 주는 그 성악관이기 때문에 영광 그 맛을 보게 하고 영원히 주님 앞에 진노케 하고 죽은 자가 되게 했던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관의 맛입니다. 잠깐 맛보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주를 믿는 자들 주만 원하는 자들은 이 생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은 고통을, 괴로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영한 기쁨을 취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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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자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듯이 자신을 그렇게 창조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빈 그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정결케 되었고 정직한 자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꺾으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예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사 그렇게 지어져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대기하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다윗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나를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할 내 주 예수를 내 눈으로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거룩한 길을 홀로 행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거룩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썩은 바 되지 않고 내가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길을 밝히고 있다는 것.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와 하나 되게 한다고. 아멘. 이렇게 성경은 이런 놀라운 애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흩어진 자신의 백성을 다 모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모은다는 것은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의 빛을 주기 위해서 또한 그 빛을 삼아야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모으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그들을 품으려고 할 때 그 날개 아래 품어진 자는 바로 그 은혜의 택함 받아 세워지는 자요 그런 은혜의 주님의 기쁨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거절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준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깨달을 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날의 그 역사에 하나님이 기록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다는 세상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겁니다. 자신을 위한 그걸 따먹고 아담의 맛을 본 거예요. 잠시는 좋았지만 자기의 벗었음을 보며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살라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주어 그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피하여 숨습니다. 육체의 축복과 육체의 부양과 육체의 원함을 채워주는 축복은 피하지 않는데 그 명은 그들이 피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죄성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잔치를 베풀 거고 그 잔치를 베푸는 날에 여러분들은 참 말씀을 듣게 될 거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참 말씀이 있대요. 참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 될 예수입니다. 목사님, 예. 혼인잔치집에 있는 하나님의 참말씀이 예수란 걸 뭘로 증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하나님의 참말씀이 예수란 것을 뭘로 증거할래요? 그 참말씀이 왜 예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그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을 연약한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을 가지고요. 영원으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날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5절에 써있듯이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그 중에 구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않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낯을 맞이하도록 여러분들의 빛이 되도록 아침마다 한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거늘 불의한 자는 방금 말한 대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고 있는 자예요.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빛바른 날이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아들 되었고 내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이 되었고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영원케 되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로 인한 나의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지게 됩니다. 나로 인해 그 나라 인하여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했듯이 알파오메가인 참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날 영원이로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기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랬어요. 세상의 기쁨을 맛본 자는 육신의 정력을 도모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한 육체예요. 그들은 이삭으로 난 자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난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난 자들은요,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썩은 내라는 잠시는 싱싱하고 그 은혜의 맛을 보므로 내가 남보다 나은 자가 되고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고 남보다 존경받고 명예받은 자가 대충 오지만 잠시 후에 썩은 내가 날, 냄새가 날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하여 미친 자 취급받으며 예수께 미친 그를 미친 자 취급합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을 안 받아요. 주님이 주는 기쁨 속에 있으려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과 똑같이 같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믿음이 그 주를 향한 행위가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며 그것을 악하게 보면서 내어 쫓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그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참함 속에 저참함 속에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항상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아닌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들은 자신의 삶에 그 예수로 꽉 채워지는 걸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을 그냥 스쳐 지나간 거로 맛을 보지 그 맛에 취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 취한 자는요 세상에 주는 맛에 취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맛과 잠시 맛 좋다가 금방 썩어 내가 나고 더러운 냄새를 풍겨 악취가 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곰팡이 쓸고 냄새가 나 악취가 나 전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는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안 되고 주님이 주는 것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음식이지만 그걸 맛보면 영원히 싱싱하고 영원히 상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풍성한 열매를 보는 날입니다. 이것은 진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방을 모르니 그때 내가 열방에서 모인 열방의 입술을 내가 깨끗이 할 거다. 그들 입에는 세상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자랑도 없고요. 나 자신에게 자랑할 거 있다면 쟤밖에 없어. 목사님 그게 어떻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죽인 죄를 짊어진 걸 압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느끼고 맛보고 내가 세상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성들 나한테서도 보고 있지만 전 세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예수를 죽인 죄성들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야.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하고 그 자만 속에 교만 속에 사도 바울은 빠지지 않았어요. 제사 안 받고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구원 얻은 그 구원 속에서 예수를 죽인 죄성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 죄성을 자기 몸에서 세상을 통해 그대로 자신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죄를 내 몸에 짊어지면 홀로 향하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내 주 예수의 생명을 죽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은 결국 자신의 몸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길을 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적 자신도 거룩하기 위해서 점도 흠도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자신의 부양과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안일함과 영적인 안목의 정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 속에 거룩한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정결케 깨끗이 하는 그 진리의 길을 가 자신의 영혼도 예수님처럼 성결해져 부활하려고 그 부활의 길을 간 것이 진정 믿음의 길이에요. 이제 주님은 열방을 모아서 그 정령을 도모하며 살아오며 그 입에 진리가 없고 그 입에 예수가 없고 그 입에 예수의 자랑이 없는 여러분의 입술을 깨끗이 하나입니다. 귀단들을 쳐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깨끗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개개인이 자기 처지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내 속에서 죄를 짓게 할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주 예수를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며 나의 처소에 나 자신에게 역사할 또한 경배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며 날마다 구하며 그분을 찾을 때입니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만물을 창조하여 창조한 그대로 만물이 있듯이 우리도 기록된 대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일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아멘. 이게 바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너에게 증거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왜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까? 만물을 그분께서 말씀하사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이길 꺾을 말씀을 침범하거나 나의 능력의 말씀을 가로막을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있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한심한 냄새를 풍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소합니다. 주님은 참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네가 죄인이든 창기든 나는 너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네 죄를 내 뒤로 던져버리고 나는 네 죄를 기억치 않을 새로운 일을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만은 재성으로 네 자신을 참수하고 짓밟고 영혼을 일깃트는 그 영한테 속지 말고 그러한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믿음 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로 새롭게 한다고 이 스바냐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자 서신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바로 그날이 다 선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날에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 읽어줄 나음도 하박국도 같은 내용입니다. 나음은 그 흉악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박국은 그 흉악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자의 말씀에 그날의 역사는 여러분들 이루어질 말씀이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사 우리의 입술을 깨끗이 하고 우리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사 우리로 주님을 정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하사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사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을 위한 간절함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얼마 전에 읽어줬듯이 주님은 자신을 향해 간절할 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거래요. 사람의 간절함은 세상에 있어요. 돈, 명예, 권세,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간절하고 자신의 고통과 자식들의 고통을 보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합니다. 그들 속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요. 주님을 위한 간절함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어리석고 속은 미련한 백성에게 주님은 그 간절함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밉부신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비침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자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대한 애착이 있듯이 자신의 꿈에 애착이 있듯이 자신의 즐거움에 애착이 있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애착적으로 그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애착이 없는 자신의 한심함과 더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주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식보다도 생각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육체 정력을 도모하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못한 자가 되어 있음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이런 한심하고 폐역하고 완악하고 이 모기존 백성에게 어찌 자비를 베푸시나이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돌아보겠나이까.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우리의 온몸에 냄새나 썩은 내가 진동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화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일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푼데 이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깨끗이 해서 이제 여러분 입술에
복음, 즉 예수님 외엔, 그 진리 외엔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는 입이 될 거예요. 열린 무덤이 어떤 여러분의 입이. 이렇게 주님은 세상 입이 되었던 우리의 입을 깨끗이 할 거랍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래요. 그게 열린 무덤이고 열방의 입술입니다. 그 입술을 깨끗이 하려면 여러분 내면 속에서 입으로 나올 그것을 주님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내면 속을 내가 청소해요. 네 입으로 나에 대한 복음이 나오도록, 나에 대한 자랑이 나오도록, 나에 대한 증거가 나오도록 내가 네 안에 있는 일을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 내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 들은 것, 교만과 오만들을 내가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각각 자기 처소에서 나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으로 섬기하리니 내게 이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그래서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 진정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주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온전치 못한 거짓된 자신을 발견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았던 나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이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감사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라는 거예요. 열국을 모으리라 했잖아요. 열국을 모은다는 것은 주님이 흩은 백성들입니다. 내가 흩은 자, 그 흩은 자들이 이제 주님께 구하며 나오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며 내 이름을 마누라 여긴 밖에 했던, 또한 네 자신부터 내 앞에 교만하여 내 이름을 마누라 여기고 또한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이 세상에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더럽힌 내가 너로 다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흩은 자, 딸이. 남자나 여자나 다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은 다 여자요, 딸입니다. 그것을 아들 되도록, 진정한 시온의 딸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게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영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검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행위로서 진짜 세상에 썩은 나라 진동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자신의 기쁨을, 즐거움을 채웠지만 그 기쁨의 즐거움이 하수입니다. 썩은 내가 나는 그 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어두운 하수, 어두워진 세상의 건너편에서부터, 그 건너편에서부터 애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 거래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구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을 할 때 그들은 모든 애물을 갖고 와서 주님께 와서 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드릴 건 내 가진 몸밖에 없다고.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10절 내용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창기, 그리고 세리, 그 각색 병에 걸린 자,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병에 걸린 자, 일어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자, 잘 보세요. 그들은 구수, 하수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때 죄악으로 만연한 그 어둠의 시대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구하며 나오네.
그리고 그들이 애물을 갖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옥합을 깨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물들이고, 어떤 자는 자신의 모든 걸 나눠주면서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시전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들 보세요. 그들은 돈으로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물을 드린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구스 하우스 건너편에서부터 예물 가지고 와서 2000년 전 예수님께 그것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리러 나올 거래요. 영광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이야기 듣지 않고 현실로 봐야 됩니다. 바로 이 10절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손가락질 받던 자들, 사람들이 멀리했던 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은 바로 구스 하소의 건너편에 있던 자들이에요. 제약으로 만연한 어두운 세계에 있다가 주님께 구하며 찾으며 바라며 예물 드리러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걸 깨버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깬 그 여인을 주님께서 기록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주님만을 위해서 가장 자기가 소중한 것을 깨버린 자예요.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네가 내게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원함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명대로 행하지 않고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내게 범죄했던 모든 행위를 인하여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날에 그때 너에게 역사할 그때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그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할 것이다. 너를 교만케 하는 모든 자랑을 제할 것이다. 아멘.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자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을 교만케 하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교만, 다윗이 말하는 숨험을, 자신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그 자, 그렇게 되게 하는 그 교만한 자를 주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근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안 그러는데 자꾸 내 몸에서 그걸 원하고 있고 안 그러는데 내 몸은 그것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는데 이것은 내 속에 있고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것은 내 안에 없고 원치 않는 악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그와여 내 속에서 행하는 그 악이라고 그랬어. 나를 이겨서 나를 죄짓게 할, 교만케 할, 오만케 할, 나를 이긴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이 뽀급하게 죽음 변한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성산에서 영원히 다시는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는 이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허물, 정말 주님 앞에 있게 하려면 주님밖에 없어요.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잘하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숨은 허물과 모든 죄성에서 주님이 나를 깨끗이 하사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 세상에 너희 중에 남겨둘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를 주님은 남겨둘 거래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영영한 기쁨을 갖게 될 그 백성들을 주님이 보호할 거래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악을 행치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 주님만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는 악을 행치하냐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입에 개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라게 할 줄 없을 거래요. 그들을 주님과 나누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11절, 12절, 13절을 간단하게 지금 잠깐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놀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얘기한 자, 어떠한 끔찍함과 방해와 해방이 올지라도 그들은 놀라지 않아요. 자신한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또한 요처럼 자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어떤 일이 다 벌어져도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날에 이러한 자들이 나올 거래요. 주님이 남겨둔 자, 주님만을 위해서 남은 자, 그들 입에는 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간사한 계율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것이 그 입에 하나도 남겨있지 않은 자, 그들은 단순하고 순전한 깨끗한 양들이에요. 그들은 빼앗기던 비참해지던 짓밟히던 조롱받던 미친자 취급받던 손가락질받던 그리고 자신 환경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함이 자기 앞에 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요. 성경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올 거래요. 이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먹고 즐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거래요. 죽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날을 이리라. 받으마자 받으니 취하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바라나이다. 아버지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고 구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은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진정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그 은혜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을 만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